설경구 배우님의 추도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박수현 선배님, 한 달 전에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저의 촬영이 끝나면 바로 보자고,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 빨리 보자고 했는데 곧 있으면 봐야 하는 날인데 제가 지금 선배님의 추도사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볼 수가 없으니 너무 서럽고 비통함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썼다 지웠다 멍청해졌다 반복하다가 마음 가는 대로 써서 올립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 해도 찍기 싫은 끔찍한 장면일 텐데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잔인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뒤죽박죽 추도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위해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뒤죽박죽입니다. 강선우 선배님과는 1998년 10월 송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첫 인연이 되었고 영화 경험이 거의 없던 저를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하게 가르치고 도움 주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영화가 예산이 작은 영화라 모든 것이 열악했고 스태프들이 먹는 것부터 부실하지 않을까 속상을 하면서 전체 회식을 시켜주기 시작했고 따로 각팀 막내들 회식부터 포스트들 회식까지 주기적으로 모두를 촬영 마칠 때까지 챙겨주셨던 선배님이었습니다. 팀 막내들 회식 때는 저는 연기부 막내로, 서드들 회식 때는 연기부 서드로, 포스트들 회식 때는 포스트로 저를 함께 참석시키면서 직접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선배님의 막내고 세컨이고 포스트였던 것이, 선배님의 조수였던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배우였던 저에게 앞으로 영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용기와 희망을 늘 주셨고 저는 선배님의 영원한 연기부 조수였고 선배님은 저의 영원한 사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선배님의 저에 대한 애정과 배려 세심함이 과분할 정도로 감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저뿐 아니고 모든 배우들에게 무한 애정과 사랑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들을 너무 좋아했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배우들의 진정한 스타이셨습니다. 새까만 후배들부터 한참 위의 선배님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인 같은 대장부였습니다. 외국에서 팬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반겼고 친절했고 식사를 직접 준비하면서 진심 최선이었습니다. 소탈했고 친근했고 섬세했고 영화인으로 애정과 자존심이 충만했던 선배님이셨습니다. 어딜 가나 당당했고 어디서나 모두를 챙기셨습니다. 너무 당당해서 너무 외로우셨던 선배님. 아직 할 일이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배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별이 돼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영화인 각자 모두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 어디든 어느 때든 찾아와 주십시오. 너무 사랑했던 배우들에게 찾아와 다독여 주시고 감독님과 스태프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그토록 행복해했던 촬영장 자주 찾아주시고 극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친구, 나의 누이, 나의 사부님, 보여주신 사랑과 염려, 배려와 헌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부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조수 설경구님.
잠깐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저는 친구네 집에 있었어요. 부쩍 더워진 봄날이었는데 친구랑 같이 콩국수 먹고 키우던 화분 분갈이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언니가 영원히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허망한 마음으로 멍하니 그냥 앉아 있었는데 친구가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LP를 방에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참을 그 LP를 들었어요. 야, 김철수, 내가 반말해서 기분 나쁘니? 까랑까랑하고 그때도 여전히 당돌한 언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울면서 듣고 웃으면서 듣고 LP판 뒤에 쓰여진 이규영 감독님 글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친구랑 중랑천을 한참 걸었어요. 연두빛 나무들이 봄바람에 흔들거렸고 어디선가 라일락 꽃향기가 났고 그러다 조그만 카페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해지는 하늘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경마장 가는 길을 다시 가야겠다. 밤에는 책을 넘기다가 휘트먼 시를 봤는데 앞뜰에서 라일락이 마지막으로 피었을 때 그리고 밤에 큰 별이 일찍 서쪽 하늘에 떨어졌을 때 나는 서러웠다. 그리고 언제나 돌아오는 봄이면 다시 서러우리라. 이 글이 내 마음과 너무 똑같아서 이 시를 읽고 또 읽었어요. 서러운 마음에 잠에 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났어요. 영화의 세계라는 게 여기 땅에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재미난 이야기 만들면서 노는 게 어디 하늘에서라고 못하겠냐. 거기 가면 이춘현 대표님도 계시고 이규영 감독님도 계시고 부산에서 함께했던 김지석 프로그래머도 계실 텐데 언니 거기서 그분들이랑 영화 한판 하세요. 마음이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늘 우리 그랬잖아요. 싸워가며 웃어가며 그래도 그 가운데 언니가 있다면 모든 잘 해결될 것 같아. 언니 잘 가요. 한국 영화에 대한 언니 마음 잊지 않을게요. 언니 가오도 언니 목소리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같은 작품 못했지만 이 다음에 우리 만나면 같이 영화해요, 언니. 2022년 5월에 개인적인 기억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편을 연출하는 시절부터 간혹 갔었던 부산영화제는 저에게는 꿈과도 같은 무대였습니다. 부산영화제가 신기했던 것은 유명한 감독 배우들을 길을 지나가다 시리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감 없는 스타는 바로
강수연 선배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TV로만 보던 대배우 스타가 해운대의 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이 저에겐 초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2011년 저는 제가 만든 독립 장편 애니메이션이 부산영화제에 초청이 되어 영화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그곳에서 몇 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제 작품의 프로듀서와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 칸 영화제의 한 관계자가 저를 불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도 왜 부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났는데 그 관계자는 저에게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영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저의 프로듀서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에게 I can't speak English라고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강수연 선배님이 다가오셔서 그 칸 영화제의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를 통역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칸 영화제의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의문만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어째서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배우이자 스타가 해외 영화제의 관계자 앞에서 쩔쩔 매는 젊은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을 위해 통역을 자처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강수연 선배님은 한국 영화를 연기로서 세계에 알리고 또 그 이후 영화제에 일을 하며 한국 영화가 세계에 알려지는 일이라면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섰습니다. 자기 일처럼이라는 말을 조금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자신이 한국 영화인 것처럼. 앞서 이야기했던 의문의 답은 강수연 선배님 그 자체가 한국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한국 영화다. 이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을 강수연 선배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쯤 전 한 영화를 기획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잘 시도되지 않던 SF 장르의 영화였습니다.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배우와 함께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함께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배우가 강수연 선배님입니다. 한국 영화의 아이콘이자 독보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있던 강수연 선배님과 이 영화를 함께 하고 싶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도저히 다른 배우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강수연 선배님에게 전화를 걸어 시나리오를 보내드리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선배님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마치 저에게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또 촬영을 하면서도 강수연이라는 거대한 배우와 제가 이렇게 각별한 사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연결식이 끝나고 저는 강수연 선배님과 영원한 작별을 하는 대신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 강수연 선배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강수연 선배님과 함께 선보일 새 영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배우 강수연의 연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 영화 그 자체였던 선배님, 이제 저는 선배님의 마지막 영화를 함께하며 선배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배님의 새 영화를 선보이기 위해 끝까지 동행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선배님의 든든한 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선배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영화 속에 평안과 함께 잠드소서. 2022년 5월 11일.